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맑고 선선한 날씨 속에 개족산 황토길을 맨발로 달리고 걷는 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도심 속 힐링 여행을 떠나온 시민들을 권경은 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금방이라도 초록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산길을 벗삼아 황토길을 걷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은 채 맨발로 산을 오릅니다. 차곰차곰 발바닥 피부로 느껴지는 말랑말랑한 흙의 느낌. 맨발의 자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줍니다. 둘로 나뉜 산길의 반쪽이 황토길로 조성된 개족산. 황토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여유를 담아가는 명품 힐링 장소입니다. 특히 개족산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긴 14km에 달하는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국내 유일의 황토길 맨발 걷기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죠. 개족산 황토길이. 자산은 좀 소중하게 서로 여기고 이용하고 뭐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맑고 신선한 날씨 속에서 펼쳐진 힐링 축제. 황토길 맨발 걷기 축제에서는 특별하게도 맨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외국에서도 입소문이 탔는지 다양한 나라에서 참여한 외국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14km의 여정을 앞두고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곳에 모인 마라톤 동호인과 가족 연인들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사라진 산속 황토길을 맨발로 달리며 자연을 통해 치유와 건강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공기 좋고요. 너무 시원하고 자연 경관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우리 또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오늘 많이 왔거든요. 모두 즐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지금 87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눠서 같이 뛰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 능력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운동에 열중할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서울 어디가 봐서도 이만한 코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셔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고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만큼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개족산 맨발 걷기 축제. 황토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고 황토길을 따라 전시된 사진까지. 또 길을 따라 걸은 그때 펼쳐진 숲속 공연장에서는 멋진 음악회와 공연들이 숲속에 울려 퍼집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와 노랫소리는 숲속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타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선사합니다. 그냥 나는 달리기만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클래식 음악까지 들으니까 더욱 좋고요. 그리고 황토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길 잘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라톤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요. 거기는 대회 위주로 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가 별로 없었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대회 전에 이런 축제를 즐기니까 너무 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사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족산에서 하는 거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촉촉한 황토를 밟는 짜릿함부터 발을 감싸는 듯한 말랑말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황토길 맨발 걷기. 가파른 경사에 숨을 내몰아쉴 필요도 없고 함께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벗어난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에코 힐링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시민기자 권경은입니다.